자, 발더스 게이트 2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저번에 구려를 막 시연하고 여기서 종료를 했죠. 여기서 이제 메인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어떻게 진행하냐면 그냥 여기서 이제 주인공의 능력을 사용해서 돌아가면 됩니다. 이 간이 차원을 이용해서 파티 전체를 사례복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이동시켜주면 돼요. 돌아왔죠. 볼일을 보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가더라? 여기서 어떻게 갔어? 정문으로 나가면 되나? 할말 없니? 다네 머릿속에 있어. 나중에 합시다. 뭐 먹은 것도 없으니까. 자, 빨리 정문으로 나가면 되나? 어떻게 갔지, 그때? 아, 이건가 보다. 야가 슈랄의 기지로 가고 싶다. 사라도시가 야가 슈랄의 공격을 받고 있었죠. 길목에 가는 황무지에 왔습니다. 개 뜬금없이 병사 있고요. 바알스폰 야가 슈랄의 병사죠.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되게 열심히들 싸우는구만. 이거 방망이 뭔가 이미지가 이상한데? 손잡이 부분이 없는데 이미지엔? 얘는 이제 카타나 두개 끼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 상위 마법을 해제했으니까 한 번쯤 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운석을 한번 보자. 일단 시간 정주를 걸고. 좋아. 여기서 이제 운석 한번 써보죠. 운석 써주고요. 여기다 쓰자. 너 가까이 가서 써야 되냐? 좋아. 조심해서 쓰자. 뭔가 느낌이 쎄하다. 이 녀석 걸어주고, 레벨업스 걸어주고요. 밀로 와서 연쇄 번개 써줍시다. 웹이 안 나와. 시간 정지 상태에선 돌아가. 자, 운석 떨어지죠? 야, 운석 잘 떨어뜨렸다. 야, 오는 길목에 맞네. 에드윈은 좀 빠지시고요. 좋아요. 연쇄 번개로 위에 다 잡았고, 경험치 얼마 주냐? 650. 많이 좀 허접한 걸. 근데 너가 되게 조용히 싸운다, 혼자서. 이게 그렇게 싸울 정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직 하이어빌리티가 하나밖에 안 풀렸기 때문에. 나 창이 왜 있지, 근데? 제가 들고 있었지. 변신하자. 넌 역시 변신을 해야지, 강아지. 덩어리로 변신해 줍니다. 자이라. 자이라? 자이라 변신 안할 거야? 아, 실패당했나 봐. 나약한 녀석. 그렇지. 어디서 끊을라 그래, 이씨. 불덩이 맞고 다 죽고 있죠? 나도 좀 뭐라도 좀 쏴봐. 너무 놀지 말고. 나 너무 쉽게 잡는데 이제? 너무 쉽게 잡으니까 약간 좀 느낌 쎄한데? 잡았죠? 운석이 끝날 때까지 장교 남았네요. 장교 1400. 아, 너무 저렴하게 나온다. 일단 DLC인데 더센 놈들로 배치해놨어야지. 물량으로 대체하면 안 돼. 센놈한 마리 잡는 경험치 더 많이 주고 나도 편하기 때문에. 강한 녀석을 원합니다. 아이템도 개구려. 왜 쟤만 반짝여? 얘도 먹어야 돼. 얘도 중요하긴 한데. 아, 얘가 좀 부족하긴 하구나. 뭐 해봐. 운석이 되게 오래 가네요. 아, 좀 볼까요? 한번 더? 어딨어? 이 운석 포구. 동료든 적이든 4에서 10의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이 어딨어? 에너지 흡수가 이건 보스한테나 좋을 것 같다. 당장 쓰기에 살짝 좀 애매한 감이 있네요. 역시 드래곤 브레스를 하나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브레스 어딨어? 아, 벤시 한번 쓸까? 아, 벤시로 가자. 시간 멈추고 벤시 개그 겸 아니면 벤시를 그냥 단일로 쓰고 시간 멈췄을 때는 다른 기술 쓰고. 염구 같은 거좀 넣을까, 그러면은?
시간을 멈추고 연구 두 발. 아, 이거 멜플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연구 두발 써. 이 번개화산은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갑시다. 칼티스 알 헤자르.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군요. 아, 명성 그만 줘, 맥스야, 지금.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 본편에서 그렇게 안 주더니? 좋은 가격에 팔겠습니다. 물건을 좀볼수 있을까요? 제거 팔아주겠습니다. 이제서 또 프로 3까지 판매를 하네요. 굉장히 잘 파는 거죠, 프로 3를 생각하면은. 마음보기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보기 이제 보호만 쓰는 녀석들한테는 통하고요. 물론 뭐 리치급한테는 안 통하지만 걔네는 기본 무기가 안 통하니까. 전체적으로 나한테 뭐 필요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티어가 부족하다, 기존에 끼던 것들이, 그렇다면은 여기서 바꿔줘도 괜찮겠죠. 저는 뭐 카르소미르, 저는 카타나 플러스 3두 개. 얘는 뭐 이제 필요 없고, 얘는 이제 변신하고, 얘는 이제 9H 플러스 4짜리. 얘도 이제 뭐지, 개인화이었나? 그거 쓰고 있으니까 다 필요가 없네, 나한테는. 좋은 거 없냐? 뭐 너만의 그 장비는 없는 거야? 다 그냥 있는 거 갖다 쓰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너만의 장비를 줘봐. 마법 있네? 마법도 별로다. 흑요석에, 야, 건강 올려주는 거 있다. 이거 괜찮은데? 뭐 그렇게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러면은 사갈까? 너 혼자 파는 거니까 1,500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전투도끼를 5개나 갖고 있었어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 여기도 팔거 없나? 야마토 붕괴의 절대. 아, 됐어. 다 소장용이야. 야, 병사들 젠든다. 해자론 안 노리나 봐. 해자론은 꼼짝도 안 하죠? 도망도 안 가고. 몇원안 하지만 이거라도 줘봐. 좀 급하다, 내가 돈이. 야, 뭐야? 아, 얘네 경험치 많이 주는 애들인데. 불거인 나오죠? 아까 이제 지금 썸네일로, 생방 썸네일 쓰이고, 전화 썸네일로도 쓰이는 불거인. 얘네가 이제 다리를 건너갔었죠? 제거합시다. 야, 아무리 그래도 내 상대는 안 되지, 지금. 야, 잠깐만. 이모에는 안 돼. 이 정도야? 자이라, 꺼져봐. 너왜 이렇게 아파하니? 엄청 아파하네. 화상분이 썼으면 됐어. 하고, 너는 힐 주자, 완치. 하나밖에 없는 완치 주고요. 주인공은 버틸만 하죠. 발리가는 취소. 경험치 16,000. 야, 푸짐한데. 경험치. 돈은 별로네. 돈은 별로지만 경험치는 나쁘지 않구만. 이런 거라도 주워 가봐. 야, 저렇게 푸짐하면은 마인드 플레이어부터 훨씬 많이 주죠? 얘네들은 뭐 적도 아니고.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어. 대체 여기 어떻게 장사하겠다고 온 거냐? 이렇게 이렇게 위험한데, 한 걸음 건너 적인데. 참 웃긴 놈이야. 상인들 여기서 죽은 건 자연사야. 이 정도면은 죽으러 간 거야. 근데 좀 많긴 하다. 뭐하니? 이게 버그가 많냐? 일단 불 받고. 불이 좀 자유로워.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어우, 야, 씨. 세 방이면 죽겠다, 세 방. 어우, 야, 안 되겠다. 야, 다시 모여봐. 아유, 풀버프 걸고 자야겠는데? 시작하자마자. 이거 경험치 좀 먹어두면 좋거든요? 슬슬 하이어빌리티 다 봐야죠. 엔딩까지 못본 녀석 생기겠습니다, 이러다가. 너무 적어, 지금. 얘가. 너가 문제야, 너가. 얘는 있어야 돼. 얘는 약한 놈이기 때문에.
아무런 기도 안한 녀석이거든요. 하이업이라도 있어야지 평탄 치기 때문에. 열심히 모아줘야 됩니다. 뭐야 또 버프 거니까 자네 씨. 근데 힘이 진짜 세긴 세다. 이렇게 많이 들고도 거뜬하네 아주. 되나봐. 도끼 5개, 철편, 장검의 판금갑주 철편. 5,000원 벌어주고요. 흑여선 이온스톤 가져갑니다. 사실 뭐 쓸데 없거든요. 이거 빼면 되거든요. 하지만 뭐 지능은 있어야 되고 죽음 여성굴림 있어야 되고 쓸데없어. 진짜 쓸데없어. 넣어놔. 기념으로 가져온 겁니다. 가자. 굳이 원한다면은 물약을 루팅해서 자이라한테 주고 싶은데 여건이 그렇지 않네요. 좀 여의치가 않네요. 내려갑시다. DLC가 맵 배치에 신경 쓴 게 느껴져. 가다가 이제 상점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배치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야,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인간적으로. 야야야, 그건 아니지. 야가슈라 법사. 저 더러운 녀석. 침묵 걸어. 야. 너무 센데? 나 시작부터 이렇게 진지하게 하게 하는 거야? 나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씩 이제 잡다가 그러려고 지금 끊었는데 저분아에서 이거 다 진지하게 만든다 이거지 나를. 저기 못 건너가잖아 덩어리로. 가자. 속도 4배죠 지금. 전체 다 2배죠 이 속. 치탑을 5개 장비까지 포함해서 순식간에 녹여버리면 되지. 그렇지. 한 대도 맞기 전에 압도적인 화력으로. 좋아 좋아 좋아. 병사 형님 불거인급이 있으니까 전쟁을 걸었겠지. 얘도 바보도 아니고. 좋아보이는 보석 가져가고요. 저장을 한번 하고 싶은데. 법사 있냐? 됐다. 킬 배치 좀 봐. 역겨워. 킬 배치 뭐 이렇게 해놨냐 아무리 생각해도. 침묵이 실명이네 이건. 아 주문을 하도 많이 해서 줄을 하나 빼버렸구나. 침묵 걸어주고요. 약해 빠진 병사 먼저 해치워주고요. 좋아요. 법사 죽이고요. 너무 강해. 이제 어지간히 센 거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 법사를 비롯한 애들이 너무 강해졌어. 우리 파티는 선 넘었어. 불 꺼. 이름 끄고 토카토카 패주고요. 너무 처맞고 다니는 거 아니냐? 혼자서 돌피부 한 번 더 써. 그냥 살짝만 클릭해주면은 쓸어버리죠. 대체 뭐냐? 장교. 에이 물량 먹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너무 무난해. 약간 루즈해졌어. 강적을 만나야지 쎄. 약간 길에서도 랜덤으로 강한 걸 만나고 약간 고전을 하면은 불거인 때문에 그런 말 못하나? 불거인은 인정이야. 잘 뽑았어. 이거 좀 아닌데. 성직자 둘이라고? 그럼 시간 멈추자. 시간 멈추고 일단은 비코니아 이렇게 배치. 1, 2, 3. 너가 감속을 써. 그냥 한 번에 걸어. 너 잠깐만 기술 안 쓰냐? 야 뭐해? 정지시키라고. 자이라 위험하거든? 빨리 좀 써봐. 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렇지.
이거는 사실 불거인보다도 이런 애들을 제거를 해줘야죠. 병사는 됐고요. 불거인 제거해야겠구나. 어디 보자. 드래곤 브레스가 내가 넣은 거 같은데. 이러면은 약화시킵시다. 일단 약화시켜주고요. 약화시켰니? 시켰고요. 에너지 흡수. 그리고 실명 하나. 이 녀석한테. 그리고 거시기. 이렇게 되니까 막상 쓸거 없다야. 댄시가 좀 비네 자리가. 아니야, 이거 쓰지 말고 이거 써. 댄시. 아, 도망가. 잠깐만, 뭔가 좀 많이 꼬였는데? 야야야야,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빼야 돼. 좋아요. 에너지 흡수 당해서 약하죠? 야, 잠깐. 비코니안 안 돼. 비코니아랑 자이란 안 돼. 자이라만 돌려줘. 좋아. 야, 깔끔하다. 불거인이 강력한 한 방이 있긴 하지만 안 되는 건안 되는구만. 충분해. 되게 루즈해졌죠?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DLC가 이래서 약간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 회복 그만 시켜. 정신없어. 너무 빨라 지금. 월석이었나? 이건 필요 없는데. 버리고. 검에 이거 메이고요. 한숨 때려주고. 벤시 빼자. 나 벤시는 별로야. 이펙트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역시 드래곤의 숨결이 있어야 돼. 하나는 있어야 될것 같고. 보스전만 대비합시다. 기본 전사들이 이제 잠옷 같은 거잘 싸우니까 평상시에. 자, 이제 이렇게 나오죠. 감시자의 성체, 포위부대 캠프, 시라두시, 사라두시. 아까 있었던 데가 사라두시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어차피 다 가게 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성체로 가볼까? 맞아, 나 기억났어. 여기서 이게 이제 고대 악이 있는 성체로 왔다 이러죠. 여기 보스가 엄청 세요. 발루스 게이트 1에 둘라게탑 가서 보스가 최종 보스보다 셌잖아요? 사례복보다? 그런 느낌으로 여기 보스가 엄청 강력합니다. 그런 거로 지금 안 가겠습니다. 좀 쫄리네요. 나중에 가도 되거든요. 호위부대 캠프 갑시다. 아주 셌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야, 이거 이제 슬 여기 정도면은 바꿔도 되겠다. 야, 거인으로 좋아. 설마, 아, 너 문제 있니? 불만 있냐, 너? 이게 안 되겠구만. 이리 와봐. 불로 가, 그냥. 불이 그냥 편하다, 야. 거인 역시 세긴 한데 타격에다가 이제 공해도 높아서. 당신은 무지막지한 군대를 저지하려면 야가슈를 죽여야만 한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죠. 야가슈라의 정예병. 6000. 아, 무슨 이렇게 약하냐? 정예병이면은 거인만큼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거인이랑 비교해서 너무 약한데? 야가슈라요? 바알스폰들은 같은 바알스폰을 죽이고 힘을 더 키우고 싶어 하죠. 그냥 싸우면 되나? 솔직히 이거 여기서 끝나던 전투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버프나 걸어. 너는 시간 정지 스탠바이 하고. 넌 됐고.
너한테 좀 강력한 디버프 없었냐? 상징 한번 때려봐. 얘는 딱히 필요 없을 텐데. 이 캘베라도 쓸래? 좋아요. 바로 썼죠. 자, 우선은 주문 타격 먼저 때리고요. 세일까지 쓸수 있으니까 에너지 흡수도 때려주고요. 권능을 써서 실명을 할지 딜을 넣을지인데 이거는 솔직히 실명해야겠죠? 에너지 흡수 했는데 에너지 흡수가 또 있는 거냐? 왜? 이건 권능어 실명으로 효과 없어? 이제 때려. 때리면 되겠다, 야. 1번, 2번, 3번, 4번, 4번. 뭐 던진 거니?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얘가 이제 야가슈라의 심장을 어떻게 파괴를 해야지 죽일 수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일로 온 겁니다. 열심히 싸우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 주문 타격으로 해서 못 죽이면은 그냥 게임 이벤트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죽이는 거예요. 못 죽였으니까 후퇴하고요. 그만 회복 걸어. 잘 수가 없잖아. 불거인아 좀 나왔으면 좋겠어. 불거인 너무 달달해. 불거인을 잡아줘야지 얘가 이제 하이어빌이 풀릴 텐데. 잘 잡는다. 이동합시다. 나와서 마법은 회복 안 됐지만 그냥 지나가면 되죠. 여기에 그 야가슈라 엄망가가 있지 않나? 고라이온? 이모엔 고라이온이 내 탓하는 부분이죠. 나는 좋은 일도 많이 했어. 노가리로 속여서 계속 마법 딜러쳐? 아, 근데 칼리도 죽은 거내 탓이긴 하네. 아, 이거 엄청 셌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 일단 에드윈 안 쓰고 있죠, 주문. 주문 안 나왔지. 너는 무조건 시간 정지 해야지. 자자. 야야야야, 빨리빨리. 자, 제거해. 이거 시간 정지 없으면 좀 힘들 것 같아. 나 전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아, 물론 6인 팟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할 것 같진 않지만. 또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뭐. 경험치 얼마나 주니? 1400. 소리가 개소리가 난다. 개 깽드는 소리. 15000. 달달한데? 잤죠. 아예 아침에 가자. 가자. 한번잘 때는 계속 자지더라고요. 버프 풀버프 아예 벌고 갑시다. 혀가 다 꼬이네. 요즘 왠지 불면증인지 지금 일요일인데 잠을 너무 못 자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요즘은. 이상해. 그러면 꼭 몸에 문제가 있나? 너 이동할 수 있냐? 이동할 수 있네. 이동할 수 있으면 됐어. 너로 이제 향상된 가서 걸어주고. 잠깐만. 향상된 가서 걸려있죠?
일단은 최소한은 걸어주자. 너무 강하니까 쟤네는 금방 거는 걸로 빨리빨리 걸어주고, 너도 뭐 허상부지 미리 써놔. 괜히 가서 쓰지 말고 너도 써놔. 아이고 좋다. 좋아요. 야! 아, 버그 걸리나? 아, 가자 그냥. 아, 나 저거 쓸라 그랬는데 잘 싸울 것 같은데 여기서. 빨리 빨리 봅시다 이벤트. 좋아요. 에드윈 뭐 썼니? 시간 정지 무조건 써야 돼 너는. 무조건이야 이거는. 이거를 뛰어넘는 효율은 없어 지금. 일로 와봐. 어그로 다 끌고. 아너막 타격투구로 바꿨지. 내가 이제 안 쓴다고. 아 좋은 기술인데 왜안 쓴다 그랬을까. 너 감속 걸어. 통할진 모르겠는데 일단 걸고. 시간 정지 했죠? 역시 대학령이죠? 대학령은 주문 타격 주고, 대학령이 뭐 쓰는지 내가 못 봤는데, 일단 주문 타격 주는 건 필수고. 법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주문 타격. 주고요? 쟤는 죽이자. 드래곤볼에서 주죠. 드래곤볼에서 주고. 그리고, 아, 주문 방아쇠 없네, 지금. 아, 이러면은 좀 그런데. 뭐 줘야지, 그러면은? 늪지 공포기, 데빌 쉐이드, 데빌 쉐이드 둘, 데빌 쉐이드 하나한테 주는 건좀 낭비 같은데? 미로로 하나 보내놓자, 그러면은. 데빌 쉐이드 맞니, 이거? 뭐가 데빌 쉐이드야? 얘 뭐야? 아, 투명해서 보이지가 않아. 몰라, 뭐가 되든 상관없어, 보내놔. 미로 써둡시다. 좋아요. 나 이제 빠져. 좋아, 좋아. 다 들어갔죠? 여기서 감속 쓰지 마. 그냥 점사해. 주문 타격 들어갔는데 시몽 딜이 안 들어가신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거는 아마 이제 종족 능력일 겁니다. 저 대학령이라는 몬스터의 값으로 지금 어느 정도 애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심 없고 죽입시다. 3500. 아유, 강하구만 아주. 레벨 드레인 당하고 난리 났죠, 지금. 너 우리 편이네지? 뭔가 흔들거리는 게좀 그렇다. 좋아. 발리가 때려서 풀어줍니다. 빨리 때려. 그렇지. 공포기 죽여주고요. 아까 하나 보내놨는데? 얘도 때려. 아, 이 새끼들. 빨리 때려! 어딨어, 얘? 아, 나 풀렸다. 그만 때리고. 아, 레벨업 했네. 미로에 들어간 애가 나올 텐데. 어우, 야, 씨. 얘네 기본으로 나오는 애들이야? 어썸한데, 아주. 연쇄번개 하나 꼬라라. 아, 진짜 능력으로 못 쓰냐? 아, 귀찮아 죽겠네, 이거. 너는 연쇄번개 없니? 내가 가속 넣어가지고 연쇄봉기가 없나봐. 힘으로 이길 수 있지 정도는 당연한 일이지. 아왜왜왜다 우리가 왜다 아군으로 만들었어? 뭐가 적은지 구분도 안 간다. 하도 많아가지고. 어씨. 일단은 이런 거 얘네죠. 좋아, 제거해 제거해. 지배를 내가 넣어놨는데 뺏길까봐 오히려 지금 독이 되고 있어. 아, 너무 지배 잘하는 거 아니야? 야, 되게 지배 약한 애들이구나, 정신 공격에. 나름 상급인데 경험치도 2000원 주잖아요, 그쵸? 2000원 주죠. 쟤네가 정신 공격이 약하네.
자, 일단은 레벨 드레인 당해서 지금 레벨을 못 시키는데 빨리 좀 알아서 풀어봐. 차라리 늑대인간 나왔으면 좋겠다, 야. 자, 빨리 푸시고요. 그쵸, 레벨업 할수 있죠. 레벨업을 다 이제 복구한 다음에 합시다. 발리가 풀어주고, 누구 풀어준 거냐? 아, 발리가 다음 자이라 풀어줬구나. 야, 자동이라 너무 좋다, 야. 다 풀어줬죠? 드디어 고대하던 성직자의 하이 어빌리티가 풀렸습니다. 순수 성직자의. 일단 능력치 상승은 타코 2 감소, 많이 감소했죠? 얘가 후반 가서 한 번에 감소를 많이 하네. 공엔 낮지만 나름대로 잘 싸웁니다. 7레벨 주문 하나 풀렸고요. 에너지 칼날, 복수의 폭풍. 이것도 뭐 이제 운석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별로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생각보다 별로였던 걸 기억을 합니다. 정령 소환, 칼날 구체, 대바 소환, 타락한 대바 소환. 이거죠. 이게 이제 플래네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위 호환인 녀석들이고요. 지면 폭파. 플래네타를 소환할 거기 때문에 안쓸 겁니다. 굳이 뭐 소환을 하겠다고 하면 내가. 상위 마법이 많아서 아마 이모엔이 소환할 것 같은데, 이모엔이 별로 쓸게 없으니까. 땅 밑에 균열을 입혀서 뭐 이제 데미지를 입힌다. 별로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 집단 소생으로 뭐 전부 소생시키는 거고요. 죽음의 오라. 실시간 4에 강렬한 화염의 오라를 소환하게 만들어 적을 상처 입히고 공격을 방어한다. 화염정이 올라가며 방어 보너스를 받으며 5피트 범위 안에서 방어한다. 이 범위 안에 시연자를 공격하는 적은 화염 피해를 입고 모든 비범한 무기로부터 보호한다. 돼 있는데 난 비코니아한테는 기대하는 거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비코니아는 그냥 저는 아까 하급 회복 같은 거 그런 거 풀어주는 용도로 데리고 있는 거고. 아예 나는 회복 쪽을 주면 좋겠는데 보다시피 그런 게 없습니다. 집단 소생 빼고는 전부 다 이제 공격적인 주문만 있죠. 시뻘 거쳐가지고 그냥 다. 칼날 구체도 그렇고. 이거 우리 편도 다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정령 소환. 땡기는 게 없어. 정령 소환은 나는 이제 상위 정령 소환을 쓸 거거든요. 그 자이라로? 이거는 안쓸 거고요.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법사 하이업이랑 같은 능력이죠. 그것만 놓고 봐도 괜찮은데. 이걸로 가자 그러면은. 지면 폭발 한번 써볼까? 난 얘한테 기대 너무 기대하는 게 없는데. 1라운드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이 주문은 목표물에게 피해를 주며 동시에 뭐 이렇게 두번 화염과 타격 피해를 주면서 성공하면 반응을 준다. 나 이거 그래도 별로였던 것 같아. 확정값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별로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보죠. 아예 솔직히 얘줄거 별로 없거든요. 부활로 안쓸 거거든요. 아컨의 방패 같은 거 주면 괜찮긴 한데. 주문 흡수 흡수 주문을 흡수하여 무효화한다. 레벨 총 성직자 레벨의 절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문 함정보다 훨씬 약한 거죠. 다른 건 모르겠어. 뭔가 추가 능력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옛날에 이거를 보고 내가 전사 성직자 듀얼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이 아컨의 방패를 보고. 근데 별로 취향이 안 맞았어. 지면 폭파 3개 넣을까? 어차피 넣은 김에. 그래, 3개 넣자. 자, 갑시다. 한번 여기서 어차피 전투 안 하는 걸로 알거든요, 이 이상은. 갑시다 그냥. 아니구나. 시험 때가 딱 있네. 하루 더. 겸치 강력한 늑대 3마리 4마리 겸치 6만 개꿀. 야야야,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그렇지. 좋아, 힘으로 제압해, 힘으로. 취소. 야, 강력한 늑대 두 마리한테 점사 당하는 건좀 심하잖아. 비코니아도 빠져. 상태 이상 없어. 너무 좋다, 얘네는. 아, 야야야, 비코니아. 비코니아 빼고. 에드윈 은근히 보면 잘 되죠? 레벨업 하는 거 아니야? 2000 남았어. 엄청 올라가.
역시 DLC야. 이게 DLC의 존재로 인해서 레벨 상한이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닿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세죠? 갑시다. 밝은 날에. 악한 기운에 불길한 예감이 둘러쌌다. 둘러싼 거 치고는 스켈레톤 성직자. 아, 마스터의 힘을 담는 그릇일 뿐이다. 가증스러운 놈. 바알의 이름으로 모두 처단하라. 비코니아야, 너는 인간적으로 얌전히 있자. 너는 써야 돼. 너가 쓰려고 여기 온 거야. 시험할 수 있게. 아, 누구한테 쓰지? 법사한테 그냥 쓸까? 너 이거 쓰고. 시간 정지, 무려 시간 정지를 안 쓴다. 줌타임 한번 갈기자. 그리고 침묵 갈기고. 침묵은 얘한테 써야겠지? 빨리 좀 써봐. 궁금하나, 나도. 야야, 얘는 좀 힘들어한다, 야. 들어간 거? 얘한테 쓴 거야? 누구한테 쓴 거야? 들어갔어! 잠깐만. 들어간 거 같긴 하거든요? 아, 죽었네. 60점 피해. 괜찮은데? 이렇게 보니까. 흔들리는 게좀 현미긴 하죠? 저런 이펙트는 안 좋아합니다. 강하죠? 얘부터 가자. 칼라는 너무 위험하니까. 법사 먼저. 암살자에 뭐 지금 걸었다. 하나일 거 저거 단일 대상 이펙트죠? 좋아요. 성직자 너무 건실한데? 주제도 모르고. 이걸로 안 풀릴 겁니다. 칼날 폭풍은. 이건 에너지 흡수해. 쪽 빨아. 아야, 뭐하니? 고생 그렇게 처먹고 있어? 쪽 빨아. 야, 죽겠어 아주 그냥. 빨았냐? 쟤 언제 빠냐? 불의 정령 소환. 쟤빨 생각이 없는데? 멈췄는데? 야야, 안 돼. 저건 아니야. 저거 붙으면 순식간에 녹아. 일단 침묵 때리고. 아, 실명이냐, 이거? 이게 침묵이죠. 침묵 때리고요. 마땅히 걸게 없는데? 이거 걸고 걸어. 걸고 너가 얘가 잡아야 돼. 지금 레벨업도 했네요. 힘 쓰고 때려가서 넌 됐어. 혼자 때려. 그렇지. 좋아. 잘 풀렸지? 좋아요. 능력 쓴 거에 비해서 레벨은 훨씬 낮네요. 네, 굉장히 푸짐하게 썼는데 능력 자체는. 자식 양손검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넣어둡시다. 너가 들고 있어라. 안 되겠다 너는. 레벨업. 타코 감소에 4레벨 주문 하나. 그리고 이제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하이어 빌리티가 또 해방이 됐죠.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이걸 위해서 왔다. 이거는 이제 뭐 치명타가 굳이 안 터지더라도, 치명타 면역인 적들이 있더라도 일단 적중은 하니까 라운드마다. 안수치료 회복약 38. 비코니아는 반피 이상 회복되네. 딱 반피 회복되는구나. 올라갑시다. 힘들게 왔는데. 네가 올줄 알고 있었어. 늪지의 마녀. 아, 야가쇼라 얘기하는 거죠? 나 에어컨 좀 틀어야겠다. 너무 덥다. 야, 방음방에 에어컨.
너무 좋구요. 왜 복수하려는 거야? 니 아들이 아닐 텐데 왜 길렀어? 바알 스포인 것을 알고 어릴 때 몰래 데려와서 길렀어. 어떻게 죽여? 심장을 찾아서 제거해버려야 된다. 찾아서 돌아오겠네. 자, 갑시다. 입구부터 나름 시간 끌어서 오게 했는데. 대사만 하고 끝났죠? 아이템도 알뜰하게 챙겨가고요. 림프의 눈물, 뿔산호. 돌아갑시다. 혹시 여기 뭐 아니 그냥 가자. 아니 역시 눌러보고 가야겠지? 가봐. 빨리 갔다 와라 너가 혼자서. 쭉쭉쭉쭉쭉쭉. 됐죠? 갑시다. 돌아갑시다. 맵이 되게 짧은데 옹기종기 모여서 개고통 주는. 좋지 않아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 가자. 사실상 순서상 여기밖에 없죠. 맵이 몇개안 되니까 빨리 먹으러 갑시다. 오히려 안 헷갈리게 잘 만든 것 같아. 야 자이라 좀 버텨라. 양심머리가 있으면은 너 변신해. 발리가도 좀 꺼지시고. 점사 당하니까 얄짤없네. 야 빨리 가. 야 덩치 비벼지긴 개뿔. 야 도망가야 돼. 일단 먹어. 잠깐만. 야 빨리 맞아. 빨리 먼저 때리면. 얘네 둘만 걸면 돼. 그쵸? 둘이서 다 잡는 거야 화력으로. 불거인이라서 불 데미지도 안 박힐 것 같고. 그냥 먼저 죽이면 돼. 먼저 죽이면 돼. 먼저 죽이면 돼. 그렇지. 먼저 죽이면 돼. 죽기 전에 죽이는 거야. 그렇지. 먼저 죽이면 돼. 그렇지. 경치 많이 주죠? 물약도 주고요. 에메랄드도 주네. 위에 작은 길이 있고. 작은 길이 없고 정면에 길이 있습니다. 아, 싫다. 뭔가 싫다. 제거해봐. 이 정도는 이기지? 어우, 좀 세군요. 좀 많이 세구만. 그렇지. 아, 느낌 안 좋아. 느낌 안 좋아. 카이팅을 하네? 응? 뭐해? 야, 일로 안 와? 자식 귀찮게 하고 있어. 그렇지. 이런 짜잘한 이벤트 너무 싫어. 귀찮아. 나는 이런 거에 즐길 단계가 아니야, 지금. 벌써 이제 끝물인, 게임의 끝에 다가가는데 비슷한 이벤트만 줄창 나오고 말이야. 이런 거 옳지 않아. 맵도 짧게 만들어서, 좀 특별한 이벤트 넣어놔야지. 저쪽이 길이군요. 돌아갑시다. 불거인 젠 되냐? 오, 된다. 지옥 살쾡이. 불거인 셋의 상위불정령. 지역살갱 둘이라고? 이건 좀선 넘는 행위가 아닌가. 이들 좀 심한걸? 야 잠깐만, 진짜 심한데? 시간 멈춰야겠는데? 너는 방어해. 안 되겠다. 야 이거 시간 멈출 때까지 버틸 순 있냐? 좋아, 멈췄죠. 광역을 써야 돼. 연쇄 번개 세번 쓸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 단일 대상이잖아.
아니야, 나 그냥 이거 쓸래. 뭐 잡아야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뭐 어떻게 하기에는 좀 애매하네. 이거랑 이거 반짝반짝 뿌려버려 그냥 아예. 2레벨 마법을 쓰네. 반짝가루는 언제든지 쓸만한 것 같아. 또쏠수 있냐? 오늘 후한데. 하지만 필요 없어. 연쇄 번개나 걸어놔. 야씨. 너 지면 폭발 한 번만 쓰면 돼. 야, 이상한 거 쓰지 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돌아가, 돌아가. 지면 폭발 한 번만 딱 쓰면 돼. 깔끔하게. 그것까지만 하면은 난 바를 거 없어.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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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담탕팀 누구냐? 자일하냐? 불거인이라서 불 추가 데미지 안 들어가나 봐. 야, 봤어요 방금 데미지 들어갔는데. 잠깐만, 잠깐만. 들어간 게 보이긴 했거든요? 비콘이 어디 있니? 어떻게 쓴 거냐? 흔들렸잖아 방금. 피해 면역, 씨, 불 데미지 면역해버렸다. 됐어, 잡어. 이미 너무 디오플 많이 걸렸어. 감속 걸려서 촉도 못 써줘? 그래, 그렇지. 아까 그거 어딨어? 불정령 경험치 몇 줬어? 만? 상위 불정 꽤 많이 주네. 걔네는 이제 16,000씩. 좋아요. 진짜 많이 주는데? 진짜 대기 몇 번만 해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진작에 언더다크에서도 이 정도만큼 아니어도 올라갔거든요. 준하게? 너무 노가다를 안 했어. 노가다 했으면 훨씬 쉬웠는데. 물약까지 줘. 레벨업 하네 없니? 레벨업 할 만큼 먹었는데 솔직히. 이제 쟤도 하이어빌이다. 법사 두 번째 하이어빌. 자이라 너 이제 레벨업 해야 돼. 얘업 해야 되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이거 너 이제 그거야. 나가리야 이러다가. 이걸로 싸우던가. 왜못 움직이니 너?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 움직일 줄 알아야지. 변신을 약간 이상해서 그런가 내가? 자이라 이거 치타발 안 터졌는데 얘? 갑바 효과로 바꿔서 갑바가 안 터진 거구나. 내 생각에 너는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인간으로 싸우자. 슬링 써, 슬링. 그렇지. 자이라 다시 컴백. 너 이제 빼자, 능력. 자연의 아름다움 나안 썼구나. 써야지. 자연의 아름다움 확정 실명인데. 즉사에서 내성굴림 하면 실명이거든요. 나름 사기죠. 자이라 너왜 이렇게 느리냐 근데? 이동속도 두배 가빠를 끼고 있는데? 뭐 하는 플레이냐 이건? 잠깐만, 잠깐만. 개 오바예요. 진짜 미쳤네. 보여줘. 너 지면 폭발이 어떻게 불피해로 들어가니? 타격 피해가 있는데. 유일한 존재 이유를 그렇게 뺏어가면 어떡하니? 너무하네 이 새끼들 이거. 좋아. 방패 좋아 써주고요. 던져. 원거리 둘. 셋.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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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내 어이가 없네 이거. 다시 젠 시켜줘. 나 레벨업 하고 갈래. 이제 이모엔이라고, 이모엔. 그치. 이모엔 레벨업은 받아야 돼. 너 이거 솔직히 해줄 필요 없는데? 디오프나 걸어. 감속 걸고. 또 자고 일어났으니까 저장기 써. 저장기 좀써 이제. 1번, 2번, 4번, 5번. 이제 그만 때려, 그만 때려. 돌려주고요. 연쇄 번개 3개 저장해 주고요. 이모엔 레벨업 했죠? 좋아.
얘네는 판정이 어떻게 될까? 마법 무기 플러스 5인가? 그 판정이겠지? 아니면 몬스터 판정으로 나가나? 일단 도끼 들고 때리는데 도끼 드롭도 안 되고. 레벨 상승. 자, 무기 숙련 점수 하나 얻었고요. 다시 펼 필요도 없죠. 축봉, 쇠뇌, 곰봉 뭐 쓸 거야? 쓸 거 없죠? 장검 쓸래? 장검 방패도 어차피 얇은 거밖에 못 쓰니까 쓸모도 없고. 쓸 게 없어. 장검 이렇게 그냥 가져가. 9레벨 주문 한 칸. 그러니까 이제 하이어빌리티 해제해서 하이어빌리티만 쓰면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고대하던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네타를 보도록 하죠. 플래네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도 강력하게 내가 느낄까? 옛날에 그 헬파티에서는 느꼈던 강함을? 야, 아 저장 안 됐죠 이거? 바로 부활돼서? 좋아요. 야 경험치 너무 후하다 야. 이거 좀 심한데? 한번 보자. 저장했죠? 적이 있거든요? 불러와봐. 보여줘. 시 얼마나 걸리니? 4라운드죠? 목걸이 효과로? 보여줘. 플래네타 이게 플래네타 엄청 셉니다. 기본으로 향상된 가속 걸고 있었나? 전체로 줍으면 집어지고요. 1대1로 싸워봐. 궁금하다. 이기지 않을까? 플래네타야. 잠깐만. 얘들아 진정해. 이거 AI 써야 되는데 플래네타가 AI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야 넌 가 싸우라고. 너희를 빼자 그냥 아예 쭉. 보고 싶어. 볼만한 녀석 법사 하나 남겨놔. 야 물약. 야 엄청 세죠? 1대1 그냥 씹어먹죠. 너무 센 것 같아 개인적으로. 얘만 계속 소환하면 보스전 아무리 게임 처음 하는 사람도 그냥 다 깰 수 있기 때문에 슬롯에도 두 개 넣던가 법사 두 명한테 하나씩 넣어서 번갈아가면서 소환해서 얘만 싸워도 너무 개이득이야. 이동속도 두 배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아주 그냥. 버프도 안 받은 놈이. 아주 뻔뻔하게 보여줘라 우리 파티의 파워를. 좋아. 강력해. 나보다 딜 세게 박히는 거 아니냐 너? 은빛의 검. 얘 너 타코 같은 거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나 쟤 얼만지 모르겠어. 혹시 아시는 분들은 검색해서 알아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난 모르기 때문에. 위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인데 오른쪽으로 일단 가죠. 위가 길이기 때문에. 풀렸죠? 너 얼마 지속이었냐? 소환도 빠르고 엄청 좋아. 너무 사기야. 레벨 4라운드 플러스 레벨이면은 너 레벨 몇인데 지금? 18레벨인데 22라운드잖아 120, 132초네? 2분 12초? 야 진짜 세다. 존재해서 안되는 소환수야. 저 녀석이 하이어빌리티급 스킬도 갖고 있다는게 정말 끔찍하지. 이런 맵 이동 안 되는 거는 혐의죠. 하지만 나가면 따로 나오지 않을까? 여기까지 안 되냐? 아, 좋아요. 버프 걸고 갑시다 그러면은. 버프 거는 게 너무 귀찮아. 얘는 뭐 그냥 가서 거는 똑같으니까. 얘는 공해가 1이니까. 아 이거 써. 아 일단 마법 애들은 아껴두고 드디어 너도 이제 버프 걸 때가 왔다. 방어조화 써주고요. 좋아요. 노래 장엄한 것 봐. 기존엔 느껴보지 못한 맛이야. 여기서 사용할 플래네타 꺼내주고요. 플래네타랑 얘네만 있으면 굳이 애까지 쓸 필요 없는데 감속이나 써주자. 아, 연구 한 방 받고 시작할래? 연구 3개나 했는데.
어우 야, 너 누구냐? 왜 나대냐 자꾸? 소환해 빨리. 그렇지. 네 마리는 좀선 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자연의 아름다움. 1번, 2번, 3번, 5번, 6번. 몇 마리? 다섯 마리? 이거 좀 아닌. 잠깐만, 잠깐 여섯 마리야 이거. 이거 선 넘네 이 새끼들. 이거 드래곤볼에서 안 통할 거 아니야. 빨리 지원해, 빨리 지원해. 하나씩. 얘가 다 받아줄 겁니다. 연쇄 번개 써서 사면연 써주고요. 노래가 좀 시끄럽네요. 노래 조금만 줄일까? 잠깐만. 너무 줄였나? 이걸 키워. 됐다. 아, 야, 어디가? 얘 왜 이래? 감속은 걸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속 걸고. 걸고, 이제 하나 한 번 더 쓸 수 있지, 안정적으로는. 야, 이것까지 써줘야 되나? 이런 애들 상대로? 야, 쓰자. 그래, 원래 다른 맵이었으면 보스급이야. 맵의 상한이 워낙 높은 게임이라 그렇지. 너는 뭐 그냥 화상풍선도 걸고 있어. 어차피 네 차례는 갔다야. 야, 연쇄번개 사면번 맞고 저거밖에 안 달아. 엄청나죠? 어우, 야, 씨. 잠깐만. 왜 이렇게 빡세니? 얘부터 죽이자, 아, 제가 빠르긴 한데. 올라가. 야, 왜 그따위로 돌아?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야, 일로와. 다 불러와. 얘부터 죽여. 고장났는데? 아래 애들? 플래네타 풀피네? 역시 플래네타야. 쟤는 걱정을 하면 안 돼. 쟤는, 얘는 플래네타는 엔간하면 안 죽기 때문에, 진짜 뭐 최종 보스급을 만나도 잘 안 죽기 때문에. 26,000 뭐야? 불거인 정예병. 미쳤죠? 오늘 되게 편집하고 싶지 않다. 너무 편한데 나? 정예병이니? 일반 거인이야? 빨리 치자 그럼. 야, 이거 너무 센데 우리 파티? 걸을 타선이 없는데 진짜? 너무 센데 지금 파티가? 22라운드니까 플랜서 소환해버려 그냥 아싸리. 너희도 그냥 버프 걸고 있고 평상시. 평상시부터 날 뜨는 거야. 갑시다. 일단은 왼쪽부터 가죠. 아우, 짜증나. 해머의 상징이 새겨졌다. 원한다면 만져볼 수 있지만 손이 데릴 것 같다. 그럼 가지 맙시다. 여기 함정이 많아서 마비 함정도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쏘는 거 아닐까 그거는? 야야야, 잠깐만. 병원 침대 세워. 아씨, 짜증나네. 병원 침대 세워. 침대 두 개 세워. 아, 저기 있었네. 그렇지, 풀피. 여기 분명 함정 있었는데, 내 기억이 맞다면은. 가운데로 올라가야 되죠. 이쪽이었나봐. 여기 있네, 여기 맞네. 어떻게 안 밟았어요? 7명 지나간 전사까지. 어떻게 해야 됐더라? 천천히 올라가자. 뭔가 있어. 분명 함정 있을 거야. 빨리 밝혀내. 너 혼자 가던가 아니면.
이럴 것 같더라고. 뭐 걸렸냐 너? 무효했냐? 아, 내성으로 했네. 이 기묘한 장치 주변은 이상한 에너지 역장이 선택되어 있고 네 개 작은 버튼이 옹이가 복잡한 조종판이 있다. 하긴 살펴보니 상징이 새겨져 있다. 해골, 불꽃, 해골, 망치, 그리고 피. 나는 원한다면 장치를 조작할 수가 있다. 조작하자. 에너지를 방출하고 불꽃 상징을 그려냈다. 뭔 소리냐 그게. 일단은 이동합시다. 맵이 너무 복잡해. 쌍놈의 거. 빨리 죽여! 하나씩 잡으면은 문제 없어. 빼. 병원 침대 세워. 그렇지. 침대, 야, 잠깐만. 이거 감속해야죠, 이러면은? 감속이 얘네한테 너무 좋은 것 같다. 광역 실명 없냐? 아, 맞다. 얘가 갖고 있지. 자연의 아름다움. 이거 아직도 못 썼냐, 너? 아, 얘 원거리니까 지금 쓰면 되겠네요? 너는 그 시기 뭐냐 할 게 없네. 이거라도 해라. 할 게 너무 없다 야. 자연의 아름다움 썼죠? 아, 너 보기 너무 힘들어 진짜 이놈의 게임은. 아, 썼는데 이거는 다 이거는 뭐 당연히 직사 그리면 안 들어갔을 거고. 실명 됐겠지. 나 잘 모르겠어 판정을. 써본 기술이 아니라 너무 낯설어. 다른 게임은 드루이드 인기 있던데 이거를 쓰는 외국인을 못 봤기 때문에 멀티에서 잘 모르겠어. 아씨 진짜 이씨. 엘민스터의 생체학 부록. 아 맞아, 이거 가져가야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런 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이제 게임 깰라면 필요한 것들을 정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거 뭐냐 얘네는. 마골, 진흙골렘, 아다만타이드 골렘. 아 잠깐만, 아다만타이트 선 넘는데 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빨리 먹어줄래 불려? 그래, 얘부터 죽이고 튀자. 진흙골렘도 꽤 센데 워낙 단계가 지금 많이 와서 안 느껴질 뿐이지. 빨리 먹고요. 잡고요. 진흙골렘 때릴 수 있는 애 별로 없거든요. 카르소미로 때릴 수 있냐? 비코니아가 때리고 있죠. 나와봐. 나오던가 물약을 먹던가 해. 프레데타. 아 프레데타 죽었어. 아이 시간 다 됐나봐. 딜 좀 봐. 독한 놈. 야 죽여 빨리. 넌 빨. 너도 빼. 이거 어떻게 죽이더라? 기억 안 나는데? 얘 잘 안 죽었던. 아 일반 무기로 죽였나 내가? 너 일반 무기 있니? 잠깐만. 양성검 있을 거야. 일단 넣어놔. 일반 무기만 통하던 애였나? 양성검 플러스 3 사놨어야 되는데. 됐어. 플러스 2라도 있는 게 어디냐. 이거 불 도끼가 필요가 없네. 이제 넣어놓고 너도 창. 아 넌 돼서 너무 떨어졌다 야. 때려봐. 이제 일반 무기를 때리면 들어갔었을 거야. 이게 엘민스터 브록에 써있을 겁니다. 여기에 불트롤, 분열술, 마법골렘 여기 있죠? 마법 무기에 완전 면역을 갖고 있다. 비마법 무기만이 생명체 효과를 볼 수 있다. 써있죠? 후드립해. 아 왜 이렇게 느리니 주인공. 다들 꺼져봐. 주인공이 나설 때야. 아 잠깐만요. 효과가 없다고요? 효과가 없을 리가 없어요. 아 이 마법적인 칼. 아 이거 그냥 플러스만 되면은 다 마법칼인 거야? 몰랐어. 진짜야? 그러면은 나는 그냥 칼을 구해야 되는 거네. 일반 양손검을 2도 안 통할 거 아니야. 1도 안 통할 거 아니야.
플러스가 된 시점에서 다 그냥 마운붕인가 봐. 야 이러면은 잠깐만 아이템을 구하는 데가 있을 텐데 근처에. 이럴 때 따라와 봐. 어, 쟤 무시해. 쟤랑 놀 필요 없어. 여기서 아이템을 구하는 상자가 있을 텐데. 어, 요대 나왔다. 이게 21짜리 요대였던 것 같다. 망치 결계서. 트롤이죠. 불트롤은 불거인이 하인이나 경비병으로 쓰기에 만든 트롤의 새로운 정이다. 어, 일반적인 트롤과 상당히 유사하다. 일단 쓰러뜨리려면 오로지 냉기나 산으로만 영구히 죽일 수가 있다. 좋죠. 이리온. 냉기 마법을 쓰라는 건데 냉기 아이템이 있을 겁니다. 저한테 냉기 도끼가 있을 거예요. 아 맞다, 도리깨가 있지. 아 너 그냥 냉기 도리깨 아니냐 이게? 얼음의 별? 아 이걸 죽이면 되네 그냥. 쉽네. 죽여. 아 이 정도 애들한테 안 지지. 불거인의 하인인데, 불거인도 아니고 깜찍한 놈들인데 그냥. 야 누가 왼손으로 때리래. 야 보여줘라 사면번을. 야 사면번도 이제는 효과를 많이 못 보네. 감속 걸어줘. 우리는 가속, 적은 감속. 어우 야 쎄다. 불꽃 셀러맨더. 어우 야 잠깐만요. 조금 세구만. 아. 아, 얘는 왜 이렇게 빡세지 갑자기? 아니 나 불저항이 몇인데 저렇게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 아, 나 불저항이 꽤 잡혀 있는데 이거 오바잖아. 개오바죠. 아, 역시 플래네타님께서 해결해 주실 건가? 너 향상된 가속 건 거냐? 어. 걸렸죠. 여기서 그냥 광역 불저항 그런 거 없지. 방어 세우고. 아 너도 불기술인데 얘도 심지어. 아 이거 써. 가자. 아까 뭐 먹었냐 근데? 나 저기서 뭐 먹었죠? 이상한 촉 같은 거 먹었나? 화살 촉? 전속 잡는 촉인가 그게? 야 그런 거 좀 밟지 마. 열받으니까. 저게 냉기 화살인가? 잡고요. 셀러머더 먼저 잡읍시다. 디코니아는 무조건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빼주고. 에드윈 너무 나대는 거 아닐까 우리? 왜 자꾸 맨손으로 싸우는 거지 기분 나쁘게? 좋아. 하나씩 처리하자. 야야야 지금 안 되겠다 여기 싸우면은. 나가자. 야 산송을 그냥 쓰네 이모엔에게서 산송 피해. 그쵸? 산송 화살을 잘 넣어놨네. 병원 침대. 병원 침대. 오늘 너무 게임 막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난 재밌게 잘 하고 있어. 그렇지. 대량 회복. 비코니아가 처분해줘야 돼. 아 비코니아가 처리해줘야 돼. 마법이 하도 많으니까 어지간한 약점 알아서 찾는다. 자동으로다가 책도 안 읽고 불투를 잡는 거 알죠 이모에는. 비코니아만 이거 처리해. 그렇지. 냉기로 처리하고. 그렇지. 야 나름 성가신 녀석인데 3000밖에 안 줘. 무시무시한 놈들. 불어. 자, 잘 처리했어. 내려가. 이걸로 망치랑
해골 결계속 먹었죠? 소금 넣어놓고 너가 제일 문제다. 너무 너가 물약을 너무 많이 빨아먹는다. 아주 물약을 먹는 탱크야. 요대. 그치. 요 22였구나. 21인 줄 알았는데. 아 너무 좋죠? 황송하죠 아주 그냥. 믿고 있어 너를. 너가 지금 없지 힘이. 딱이 저기 다 맞춰줬죠 이러면은. 야 너무 좋다 야 진짜 미치겠다 진짜. 환장하겠다 환장하겠어 진짜. 풀템이야 풀템. 전부 다 강해 이제. 약한 녀석이 없어. 두개 모았는데 어디 두개 먼저 뿜빠이 해주실래요? 불꽃 상징을 그려냈다. 아 저기요. 잠깐만. 아니 상징 그려낸 거 알겠는데 길도 있을 거 아니야. 불꽃의 상징이니까 여기다 손대보면 될라나? 어때? 어? 임무 완료 경험치 먹었어. 서서히 흐릿해져 갔다. 어딘가에 낮게 들리던 윙윙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어, 그래 잘했어. 반대쪽도 하고 와. 좀 빨리빨리 하고 오자. 버프 걸고. 좋아요. 둘다 멈췄죠? 3만이네, 3만. 아, 이게 이거문이구나. 처리하러 가자. 대체 함정 언제 발견하냐, 얘네? 왜 전투 중인 거지? 아, 몰라. 가자. 버닝맨. 이름 좀 봐. 지옥의 살쾡이. 이 정도 애들은 써줘야겠죠? 감속만 걸어줘. 자이라? 잠깐만. 다 풀렸어, 야! 그냥 비껴쳐버렸네? 어, 잠깐, 이거 불편한데, 이러면은? 나 버닝맨한테 걸어놔. 어이씨. 어우씨. 이러지 마세요. 때려. 주문 반사 같은 거 썼나? 왜다 느려졌냐? 아, 빨리 와봐. 그렇지. 일단은, 하나씩 보내. 하나씩 보내. 버닝맨인지 나발인지 나중에 보내. 하나씩 보내. 이건 침묵각이다. 비코니아 빠지세요! 비코니아 꺼지라고요! 아 그렇죠.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쟤네 나왔어. 개치사하게. 대전 물량. 괜찮다 이거. 저장. 이게 피해 결계서이구나. 뼈악마. 저런 애들이 있니 책에? 불트롤, 분열슬라임, 마법골렘, 마릴리스, 뱀의 상반신의 여섯 개의 팔을 가진 악마다. 불트롤, 퍼딩. 얘네 그냥 죽이면 되겠지? 어 죽여. 너왜 이렇게 처맞냐 진짜? 이럴 거냐? 야 너무 아프다 야. 침대 세워 침대. 타겟팅 바꾸고 바꿔. 그리고 침대 세우고 자일 어딨어? 물러나. 그렇지. 야 너무 좋다 야. 이렇게 많이 찼었나 원래? 이렇게 안 찼던 것 같은데? 투명화? 신탁해줘야죠? 일반 투명하니까 반짝가루 뿌리면 되겠구나. 뿌려봐. 뿌리긴 한것 같은데 안 보이네. 뿌리면 원래 보이는데? 앱이 높아서 그런가? 뭔가 쓰고 있어. 찾았다. 아, 뭐야. 그만해. 안 되겠구만, 이거. 함정 설치해야겠구만.
어딨어? 연구 어딨니? 가까이 가면 터진 연구. 여기서 써. 분명 저기 있을 것이야. 아, 잠깐. 뭐 쓸라 그러잖아, 봐봐. 소리 들리잖아. 그렇지. 그만 걸어, 투명화 좀. 그렇지. 장검 플러스 1. 사이온의 검. 플러스 5짜리 검이죠. 좋은 검이다. 혼란과 모든 초능력의 면역. 이게 마인드 플레이어한테도 좋은 거죠. 아, 너무 좋다, 야. 아, 물론 뭐 당연히 카르소미르에 비할 바는 못 된대. 그래도 상황 봐가면서 돌렸으면 딱 예쁘게 들어가겠는데. 저거 버서커한텐 쓸모없네. 아, 야, 너나. 이것도 뭐책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같은 책이잖아. 버려. 한번 한숨 때리고.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자는 건 방해 안 한다. 함정을 여기저기 다 박아놨는데. 하나씩 잡자. 하나씩 잡자니까. 거기 다 불러와야겠어? 난 연쇄번개 쓰고, 너는 감소. 이거 지면 안 된다? 아, 불, 데미지 친줄 알고 깜짝 놀랐네, 나. 순간적으로, 아. 여기서 질 수준은 아니야. 그렇지, 9000. 버닝맨은 안 돼, 버닝맨은 안 돼. 빨리 때려, 빨리 때려. 그렇지. 아우, 저렴한 놈들. 뭐 나올까, 여기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플레이타를 소환해두자. 불꽃 화살 나왔는데? 야, 버닝맨 졸라 많이 났어. 개치사한 놈들. 야, 시간 멈춰. 넷 나온 거 아닐까? 저쪽에 안 보이는 하나 있지 않을까? 그럴 자리는 없나? 바닥에 있는 원만큼 나왔나 보다. 아니네, 아니네. 뒤에 하나 있네. 아, 이거 위험한데? 못 썼어, 마법. 병원 침대 세우고요. 야, 진짜 저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병원 침대가 DLC 와서 쓸 일이 많다. 가격기가 너무 많아. 상위 불정령. 의외로 수수하게 나왔다, 병사들이. 자이라 좀 풀어주세요. 야, 너못쓴 거야? 공포 제거? 아, 공포 제거. 공포 제거야, 뭐, 나, 주인공도 있으니까. 여기 손못 대고. 일단 결계석은 다 먹었네요. 일자리 무기가 없어서 골렘을 못 잡는 게좀 흠인데. 그 정도 다 저항하지, 이제는. 우리 파트인데. 2만. 총 12만 경험치. 계단을 가로막는 힘이 사라졌다. 아, 그만 회복해. 경상치료로 회복하고 자빠졌네. 야, 자이라 레벨업. 자이라가 레벨업이 됐다는 것은 이제 하이어 빌리티를 하나 더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문 들어가냐? 야, 이거 다 풀렸네. 아, 너뭐 주냐? 아, 저기 슬링 괜찮아. 무림매 괜찮기 때문에 굳이 뭐 따로 주고 싶은 건 없거든요. 애초에 주기도 좀 여건도 여의치가 않고. 닌자도 하나 찍어봐. 내가 있는 프로스포 닌자도를 하필 드루이드가 못 써. 와키잣이었나? 하이어빌리티. 전사과 안쓸 거고요. 40개 낫지, 솔직히. 하이어 빌리티 전사가 좋긴 한데, 하이어 빌리티로 게임 터트릴 만큼의 지금 스펙이 없기 때문에. 그쵸? 무림매 있으니까 에너지 큰일 나네. 복수 폭풍. 정령 소환하고 상위 정령까지 가자.
상정 정도는 소환해 주면은 도움이 되니까. 자, 정정 소환 가져갑니다. 확인하고요. 자연의 아름다움 안 쓸래. 아, 생각보다 많이 별로야. 눈을 멀게 만드는 거 마음에 들긴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 6이 6 정도면 솔직히 쓸만하거든요. 아, 내 생각에는 5까지 쓸만한 거 같아. 역시 아닌 거 같아. 9 이걸로 갑시다. 일반 무기. 아야야야, 불거인이다. 아, 이거 보너스지 이건. 개 보너스지 이거는. 좋아요. 올라갑시다. 아래에 있는 녀석은 걸러야겠네요. 혹시 일반검 가진애 없냐? 이거 뭐야? 변종검. 아, 변종검으로는 안 되는데. 한번 때려봐. 뭐 어때? 한번 때려봐. 손해볼 거 없으니까. 가서 잡아와봐. 혼내줘. 딜 들어가긴 하죠? 야, 근데 변종고 페널티 너무 심한데? 육축복 은근 잘 들어간다? 잡았네요? 아이씨,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 심했어. 이건 뇌절이야. 법사가 때려잡았어. 아, 개 뇌절이야, 진짜. 저런 거 넣어놓으면 안 돼. 재미없어. 노잼이야. 힘들게 파밍해놨는데, 씨. 쓰레기템으로 잡아야 되고. 모두 처먹은 것 봐. 잡아. 또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이제 슬슬 발더스 게이트도 끝나가지만 이번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 언데드 호드가? 언데드 호드도 끝날 것 같아요. 게임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스카이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 게임을 들어갈 수가 없다. 뭐 스카이림도 약간 변화를 주고 싶어서 영상도 좀 짧게 올리고 싶고. 자, 어제 언데드 호드가 10분으로 올라갔죠? 의도적으로 된 겁니다. 아, 일로 들어가면은 강적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올라왔더라고요. 유튜브 방침에 영상을 이제 10분으로 자르라고. 원래 20분으로 자르라고 올라와서 내가 20분 자른 건데 별로 딱히 상관없는 것 같아서 통으로 올리다가 좀 10분이 괜찮다 그래서 10분으로 갈아탔습니다. 옆 끝에서부터 가죠. 중앙에 센놈 있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네 도움을 좀 받아야겠어. 당연히 주인공에다가 주인공 내성굴림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길을 밝혀줄 겁니다. 못 보죠? 야야야야야! 아, 실수로 부딪혔어. 아, 불거인. 이거는 살쾡이만 뺏어 죽이자. 그리고 불꽃은 절대로 써서 안 된대. 불꽃 쓰면 안 된다는 말 그대로의 의미겠죠? 아, 뭐 자꾸 쓸라 그래. 어딨냐? 잠깐만. 그렇게 나오는 거야? 좀 많은데 얘네. 지면 폭발 안 통하잖아. 방어 이거 쓰고. 아씨, 독한 놈들. 쓸게좀 한정돼 있구만. 쓰기 좀 애매한데? 얘를 지금 불 제한이라서 내가 할게 없어. 아싸리 그러면은 감성이나 걸어라. 야, 비코니아 죽이지 마세요, 제발. 아, 이거 좀 헬인데? 비코니아도 때려. 가자. 다 같이 싸우자. 두 번째 감속 써줘야겠죠, 이거는? 아무래도 안 맞은 애들도 있을 테니까. 공격
좀 막아주는 기술이 더 필요한데. 아 너무 아프다 야. 불정이 몸 잘 대주고 있죠. 불정 은근히 상위 유닛이라서 하위 마법으로 소환하면은 조종하는데 시간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상위 마법이기 때문에 둘이면 꽤 도움됩니다. 이놈의 것들 너무 강한데? 아 너 이미 썼냐? 야 크리티컬 히트 한번 받고 야 점사해서 죽여봐. 될 거야 이제. 아 야 잠깐 말도 안 돼. 씨 말도 안 돼 야 말도 안 돼. 싫어요? 에드윈 버틴다 돌피보다. 발리가 못 버텨? 에드윈 더 잘 버텨. 잠깐만 진정들에 진정들에 존나 강해. 손 많이 가게 한단 말이야 나한테? 베레니가 뒤에서 계속해서 연맥이는데 셔터 마우스 해줘야겠어. 셔터 마우스!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좋아. 아, 소환술 쓰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피우죠. 때려 때려 때려. 뭐 소환질이야. 그렇지. 그렇지. 달달하죠? 하대정소환 필요 없고요. 저런 거 죽고 기뻐할 단계 지났지 훨씬. 먹고. 야, 이거 발러의 발톱. 강력한 물품을 만들 수가 있다. 아, 아이템용이죠. 이미지 2형. 재밌는 거 많이 나왔네. 다 넣어둬. 여기다 넣어놔라. 못 배우면은 말어. 잘 배우는구만. 필요없어. 아 저런건 필요없어. 필요없고. 아직 남았네 불거인. 하나 정도는 뭐 방심하면 안 되다? 아니지 방심해도 돼. 아, 강해 우리 파티 집단 투명화. 못 배우면 말어. 잘 배운다? 오늘 잘 풀릴 것 같은데 이미 많이 지나긴 했지만. 버닝맨. 버닝맨이 뭐냐 버닝맨이. 좀 심한데. 아 연쇄 번개다. 이거 뭐 침대에 세워주면 되죠? 자는 것보다 일단 스펠을 좀 써서 회복을 하겠습니다. 침대 어디 갔니? 어? 아 못 잤구나 아까. 아 잘 나온다. 기뻐해야지. 경험친데. 빨리 가. 그래. 때려. 빨리 가면 돌려주고요. 그렇지. 나 너무 좋은데? 석화. 그래 진작에 좀 찾으란 말이야 이런 것 좀. 저거 누르러 가는 거네. 이리로 와. 2만. 심장을 꺼내자. 여전히 빨개 달아올라 있었지만 만지면 일 것 같다. 야가슈로의 심장을 하루에 떼어냈다. 여기 있죠. 죄다 심장 똑같이 생겼네요. 보디 것도 그렇고. 애초에 심장의 디자인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야 너 나왔냐 드디어? 아 너 이미 나왔던 애 아니냐? 하이 어빌리티. 벌써 레벨업 한 거야 그러면은? 역시 한 껍을 벗으니까 빨리빨리 업하는구만. 딱히 원하는 거 없는데 얘한테? 별로 필요한 게 없어 진심으로. 야 이거 가져가자 에너지 칼날. 5레벨 6레벨 하나씩 어디 봅시다. 병원 침대 하나 더 하자. 병원 침대 너무 지금 유용하다. 완치 하나 더. 완치도 자동으로 써주면 좋을 텐데.
아, 지면 폭파가 이제 슬슬 다음 맵 정도에서 쓸것 같거든요? 에너지 칼날을 하나 넣는 걸로 하고, 이렇게 가죠. 발리가가 나오는 거야, 지금? Give me 야, some 황송하지, 그러면은. 아, 이거 심장 떼가지고 이제 안 나오나 본데? 거인? 발리가도 300만 찐거 같죠? 아까 못 봤네요. 카타나, 창, 장궁, 양손 무기 스타일, 쌍수 스타일 3개? 줄게 없는데, 그러면은? 진짜 없는데? 장검 줘야 되나? 장검 쓰는 애 없으니까 지금. 너는 솔직히 향상된 가속을 한 번밖에 안 쓰니까 그냥 아싸리 그냥 이거 써도 되는데 이거 추적 처음 보네요. 쓸모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저번에 나무 위켓을 읽은 적 있거든요. 생물 표시 능력. 내 생각에 너는 아니 아 쌍수인데 그냥 크리티컬로 갈까? 너도 크리티컬 가라. 힐인들을 안 쓰게 되네. 조합이 좋아서 굳이 힐인도 안 써도. 어디 맵 있어 지나갈 때? 뒤로 갈수 있네? 아이씨. 이럴 거야? 아 미치겠네 진짜. 넌 버틴다. 문 여는 걸로 함정을 올린 거죠? 오, 아이믹스. 신발 이름 같다, 야. 그냥 죽여. 여유지? 함정이 너무 많은데? 오, 전용템. 경치 5만? 5만이 나왔어요, 5만이. 야, 봐. 빨리 쓸어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에드윈. 너무 오늘 쉽게 가는데? 8레벨 주문하나? 조금 애매한데. 굳이 주자면 혜성이지. 아니면 어둠의 플래닛은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색깔만 다르고, 능력 성향 다르긴 한데 똑같이 향상된 김이다. 이거 쓰고 한번 난사 한번 때려볼까? 해보자 한번. 어차피 효율 생각하면 혜성인데 당장 강기가 있으면 좋으니까 다음 맵에 불통할 테고. 그래도 이거를 빼자. 이거 빼고 향상된 기미 나물 넣고 어딨어? 이걸 넣고 공격 관련된 주문을 좀 넣읍시다. 주문 방아쇠도 빼버려. 안 귀찮아서 못 쓰겠어 저거. 미로도 이제. 턴 없이 쓰면은 그냥 연사할 수 있는 거죠? 실명 필요 없고 망관 하나에 미로를 하나 넣어놓자. 미로 3개에서 그냥 주전력 다 그냥 가둬버려. 그리고 이제 다 시간 정지랑은 중첩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딱 3번 쓰면 풀린다 그랬나? 연쇄 번개 3개에다 채찍 4개 염구. 안녕하세요? 무지갯빛 분사 한번 써볼까? 얼마나 걸리지? 7이야, 7이면 안 되고. 4 이하로다가. 이미지 투영. 걷는 거 기절. 됐다. 여긴 됐고. 연쇄번개가 몇이었더라? 연쇄번개가. 5네요. 5였어, 연쇄번개? 그럼 연구 써야겠네, 그냥. 연구 3이니까. 연구 난사하는 걸로 하자. 이거 쓰지 마. 감속은 좋으니까 갖고 있고, 가속도 이제 안 쓰잖아. 하나만 넣어놔. 염구 5발. 시간 정지 쓰고, 염구 난사해서 염구 다 때려박고 막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 지경했구만, 진짜. 감속도 3이죠. 감속도 걸수 있고요. 괜찮겠는데, 향상등입니다.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써. 반대쪽으로 갑시다. 아니면 먼저 써볼까? 맞다. 지금은 의미가 없구나. 불이라서 저기. 너무 불에 치중돼 있어 기술이 재미없게 얼음 기술 잘 나오지도 않는데 별로 세지도 않고 번개 기술은 좋긴 한데 번개만 쓸 수도 없잖아. 가방 야가슈라 일치
뛰고 있는 심장. 아, 뭐 자리가 없니? 아, 개귀찮네. 다 넣어놔. 버려, 이런 거 좀. 구질구질 들고 다니지 말고. 자, 이것도 버려. 아, 이건 좀 아까운데? 넣어놔. 넣어놓고, 넣어놓고. 자, 딱세개 나왔네. 일단 일지 먼저 읽죠? 이 커다란 책은 거의 운반하기 어려울 정도의 크기지만 거인의 책인가 보네요. 거인의 손에는 다른 작은 일지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휘결과 쓴 내용은 거인어를 불안정한 톤으로 쓴 것이지만, 커다랗고 읽기 좋다. 몇몇 흥미로운 내용들 조심스럽게 살펴보자. 그리고 칼림 사막에서 2주간이나 나를 피해 다닌 작은 인간, 바알의 자손을 찾아냈다. 그의 심장을 먹는 것은 수치지만 규칙은 규칙이다. 나에게 울부짖는 악령이 유용하다는 것을 폭로되었다. 난 이제 늙은 마녀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니. 아, 마녀 거구나. 그냥 야가슈라에게 대적할 수가 없다. 뻔뻔한 여자 같으니. 떠나갔던 대부분의 자손들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곳, 사라도시에 모였다. 나고자를 처리하는 성벽을 정복하면 붙잡을 수가 있다. 시간 문제다. 강력한 바이스폰을 선택해 떠났다. 일라세는 떠났다. 그 이름이 뭐였다? 도바킴. 야가슈라 선택된 자이다. 그 바보에게는 아무 기회가 없다. 근데 야가슈라가 되게 똑똑하다. 말하는 거 보면 뭔가 좀 멍청하고 힘만 쓸것 같은데, 야 이제 멍청한 바보형 같은데, 마녀 심장도 뺐고 자기 심장도 여기다 배치해 놓고, 누가 약간 똑똑한 애가 보조를 해주는 건가? 일지 나머지 분 야가슈라의 군대와 다양한 전략적 문제되어 있지만 재미있지만 당면의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가 모여 있다. 야가슈라에 대한 것만 나와 있네요. 가방, 풍요의 주머니. 제한 없는 플러스 원 무림의 탄환. 필요 없죠? 진짜 필요 없죠? 얘가 유일하게 슬링 쓰는데 플러스 5 탄환이 무한대로 나가니까. 저거 처음에 먹고 되게 개이득인 줄 알았는데. 마스터 오브 아뮬렛. 방어도 플러스 3에 침묵 면역. 좋죠. 이건 법사 거죠? 근데 법사가 쓰기에는 너무, 법사는 좋은 게 많은데? 목걸이가 지금 못 끼고 있냐? 이게 너무 좋아. 이거 안 돼. 감소가 짱이지. 다못 써. 이 모양밖에 못 써. 아, 필요 없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방어도 3회. 방어도 필요 없어. 법사까지 방어, 변사가 몇 명인데. 도끼창. 괴멸자. 하루에 두번 공포의 망토. 사정거리 0, 15피트. 그 외에는 이제 일반 공격적인 무기네요. 도끼창은 도끼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창이 높은 발링은 못 쓰죠. 저리로 가서 빨리 보고 와. 뭐가 있을 거야, 분명. 곧바로 풀어주지. 주인이 이제 도망치고 싶어. 야, 15,000주면 많이 주네. 9만이잖아, 전체로. 물어볼 거 없어. 얌전히 돌아가네. 잘 찾았다야. 오, 돌골렘 페이지. 아, 이거 골렘 책 만드는 거였나? 아, 모르겠다. 양손검 나왔네. 뭐, 뭔 양손검이 나온 거야? 여기서 나왔네? 플러스 2짜리 나온 거야? 왜? 아, 이해가 안 되네, 이놈의 게임은. 이것도 함정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갇혀 있었네요. 난 풀어준 기억이 없는데. 아까 가지도 않았고. 뒤에서 못 여냐? 아, 뒤에서 못 여네. 웃긴다, 이거. 돌아갑시다. 빨리 갑시다, 버프 걸고. 아, 오늘 진짜 노편집으로 올려도 되겠는데. 와, 없어. 편집할게. 헤맨 것도 없고. 그냥 깔끔하게 진행했는데, 오늘? 근데 편집 안 하면 왠지 불안하단 말이지, 사람 심리라는 게. 하다가 안 하면은. 야, 발리가 아픈 척할 거야? 야, 뭐해, 뭐 걸렸어, 얘. 약화됨.
아, 힘이 딸려서 못 움직이네. 아이씨, 때려줘라. 갑시다. 이제 그냥 야가슈라 가서 죽여버리면 됩니다. 예. 한 자고 갈까? 오늘 뭔가 노가다도 좀 많이 했고 레벨도 꽤 많이 올랐고 여기 그냥 이제 힘도 22라서 버프 굳이 안 걸어도 뭐 걸면 더 세긴 하지만 엄청 세네요. 마이너스 9입니다. 너무 강해. DLC 은근히 길다. 나 오늘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병사 죽이자. 자, 풀 상태를 만들어서 갑시다. 일로 와봐. 정령 소환해주고 프레네타 소환해주고 먼저 소환하고 얘는 뭐 일단은 허상 분신. 요 녀석은 축복 걸자. 아, 축복은 너무 짧으니까 그냥 아예 이거 걸고 이거 말고 힘 걸고 요 녀석들도 뭐 걸어줘야죠. 적적하니까. 향상된 가서 걸고요, 둘 다. 아, 완전 풀파티인데, 진짜? 풀릴 게 없는데? 예, 이제 얘로 향상된 가족 자이라 걸어주고. 자이라는 방어의 조화 걸고, 얘는 이제 신성아님 걸고, 너도 신성아님 걸고, 넌 이제 갑주 걸고. 아, 불거인이니까 화염저항 걸어라. 화염저항 걸고, 쟤는 화염저항이 애매하게 높으니까 얘는 전체 가속 걸어주고요. 공기정령이랑 우리 얘네 둘한테는 효과적이죠. 얘네 이렇게 넷이구나. 아, 꽤 좋네 그러면은. 아, 얘가 안 필요가 없네. 셋이네. 야, 좋다. 야, 풀버프다. 풀버프 가자. 이제 꿀릴 게 없다. 야가시로 데려와. 변신할래? 정령으로? 아니야. 죽여! 아, 심장을 부수고 해야 되는구나. 아, 맞아. 아, 뭐하냐 진짜. 아, 바보. 아, 심장 돌려주고야지. 얘 심장도 뺏겼는데. 가자. 맞나요? 두 개 더 줍니다. 자기 심장 찾았고요. 자기 심장을 찾고 정신을 찾았죠. 이 새끼. 죽여! 야, 잠깐만. 존나 세 보여. 뭐야? 일단 죽이고. 야,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건 아니죠. 소용돌이 거미는 처음 본다. 인프 있네? 아주 이거 애매하게 위험할 것 같은데? 기껏 풀버프 걸고 다 바로 빼버렸어, 나. 이거는 감속, 상위 감속 걸고. 너 뭐 걸렸냐? 아, 위험한데? 극심한 현독 걸렸어? 시간 멈추니까 안 되겠다, 이거. 시간 멈추자. 어딨어, 에드윈? 여기 있어? 아, 몰라, 그냥 멈춰. 비코니아 위험한 것 같은데. 비코니아 뭐 쓰고 있는 거야? 멈춰. 그렇지, 멈췄어. 님프 죽입시다. 님프가 무슨 깡딱한지 몰라서 방금은 하나도 안 걸고 바로 딜 꽂고 있네요. 건방지게 걸어줘. 드래곤 브레스 써주고요. 얘네는 불에 불 통하겠지. 지면 그것도 써줘야겠는데. 얘는 딜로 죽이자. 주문 타격 들어갈 녀석 없잖아. 염구 꽂아. 염구 두 개 그냥 가 써버려. 그냥 몰라. 이러고 좀 빨리 쓸 수 있는 침묵 걸어버려. 이제 시간 기다리고. 그렇지, 깔끔 드래곤 브레스 들어가고. 그래, 죽었죠. 힘싸움만 이기면 되죠. 이모엔 정신지배로 풀지 말고 검으로 풀어. 시간 아까우니까. 때려. 빨리 때려! 그렇지, 풀렸죠? 빼고요. 자이라.
반백이고요. 빼고요. 비코니아 돌려서. 아 님프 왜 여기 또 있어 이씨. 님프였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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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빼고 비코니아 지면 폭발 넣자. 비코니아 빼서 지면 폭발. 아 맞다 에너지 칼날 있었지. 에너지 칼날 써 그럼. 그것도 괜찮지 뭐. 발리거 위험하다. 썼냐 너 이거? 아, 썼으면 좀 버티지. 주문 쓰는 척해 자이라. 뭐야 너가 쓸 건 없어. 야 칼날 던지는 것 봐. 아, 나름 멋진데. 겸지 몇 주냐? 16,000. 어 불거인급이네. 야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인다. 뭐 받았나 볼까? 아 드리드 반지네요. 그냥 평범한. 아 이게 뭐야 이런 거 들고 덤빈 거야? 아 실망이야. 심장 처리했으니까 가서 죽이면 됩니다 이번에야말로. 야 깜찍하게 선물 준비해놨네. 왜 이렇게 잘 뺏어오냐. 빨리 잡아봐. 아 3천이 뭐야 3천이. 불거인 잡다. 이거 잡으니까 잡는 것 같지도 않다. 어 튼튼한데 나름. 갑시다. 오 뭐 이것저것 나오긴 했네. 됐어. 정말 오랜만에 풀 버전으로 업로드 될 것 같은데. 포이브 대 캠프. 아 심장을 없앴기 때문에 새로운 이벤트가 나오죠. 최종전에 대해서. 긴급한 상황이다 뭐 그런 거지 뭐. 저렇게 저걸 다섯 줄까지 어떻게 늘렸는지 신기하다 신기해. 야 반성문 뭐 깜지 이런 거 쓰면 진짜 잘 쓰겠어. 엄청 잘 쓸 것 같아 진짜. 뭐 깜지 한번 쓰라 그러면은 여섯 장은 그냥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작가의 센스를 생각하면 천재야 천재. 불정 둘러왔다. 야 불거인이랑 싸우는데 불정 둘러오면 어떡해. 아 치사 똥같은 놈들이네. 너는 방어 좋아해야지. 가자! 풀버프다. 불정도 타격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1-10 굴림이 그 데미지만큼 불 데미지가 있을 뿐이지. 이거 그냥 때리면 죽지 않을까? 이런 하찮은 벌레 같은 것이 실망감을 준다. 대사가 좀 늦었구나. 보충병을 데리고 오겠다. 건방진 녀석 맞고 가 좀 더. 건방지기 짝이 없는 녀석 더 맞고 가. 다 죽여. 와라 얘들아 너무 강하다 지금. 아직 에드윈님께서 마법을 시작도 안 끊었거든요. 여기서 끊으면 되죠. 아 어떻게 하지? 아직 주문 타격이 안 들어갔잖아. 일단은 침묵 걸어. 이상한 짓 못하게 침묵 미리 걸어놓고 건능으로 침묵 걸고요. 이번에는 김이남 써보자. 아, 시간 정지 많이 썼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그리고 너는 클레릭 부관. 아 너는 그냥 클레릭 봐. 김이남 써봐. 나를 쓰러뜨릴 것이다. 오!
빨리. 벌레 꼬았다. 큰일 났다. 벌레 저거 들어가면 주문. 누가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어, 우리 애들만 있네. 애들만. 잘 꼬인 것 같은데? 얘 자연의 아름다운 쓸걸, 여기서 슬슬. 야가시로한테 걸어줘. 언제 썼냐? 얘 갖다 박으면 되죠. 어디 한번 볼까? 화력 좀? 아, 연쇄 번개는 시전 시간 1이긴 한데. 쓰고. 썼죠? 바로 썼죠, 지금? 야! 상급 저주도 걸어. 야가시로 상급 저주. 걸고, 바로 썼죠, 지금?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썼죠? 바로 썼죠, 지금? 계속 써, 썼죠, 지금? 아, 야, 번개 화살 좀 갖고 올걸. 아, 이거 3이야? 안 돼, 안 돼. 부족해. 부족해. 나는 더 강력한 걸 원해. 돌피부 한 번 더 쓰고. 반짝가루 쓰고. 더 강력한 걸 원해. 화살 써, 화살 쓰고. 한 번 더 쓰고. 한 번. 야, 이거 뽕만 미쳤는데? 더 써, 더 써. 야, 야, 이거 엄청 재밌네? 이 정도였어? 아, 다 잡았잖아. 아, 나 파밍 안 했는데. 야, 이거 이렇게 재밌었어? 야, 이거 개꿀잼이네. 시간 정지보다 더 재밌네. 역시 10레벨 마법이야. 좋아, 준비됐어. 야가시로는 당시 손에 죽었고, 어. 이제 야가시로 썼던 힘은 어서 끝내야 합니다. 들어보겠네. 아, 나 빨리 진행하고 싶으니까. 너 네 태생에 대해 아는 게 없지. 고라이온의 양자가 되기 전에 삶에 대해서죠. 하지만 난 관심이 없어. 야, 에드윈이 주인공인데? 에드윈이 주인공이잖아. 살인의 군주의 문화에 있었고 바알의 사제였. 얘도 그거 줘야겠다. 어, 연사 얘도 쓰게. 어, 둘이서 그냥 다 죽이겠는데. 아줌마가 엄마라고 합니다. 뭐야? 땅에서 뼈를 나온 다음에 뼈를 부활시켰어. 야. 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 고라이온이 친엄마를 죽였다. 살해복, 애기 살해복. 동료로 넣었으면 여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별 의미도 없어. 살해복 어떤가요? 만약 운명의 장례 없었다면, 그리고 당신 고라이온이 당신 대신에 그를 선택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지금 그처럼 됐을까요? 전사랑 섞으면은 시간 정지가 더 세고. 아, 나 자 그 스펠 얘기밖에 없어. 아니 이거 지금 진행해야 돼. 정신을 빼버렸어. 아까 그 뽕맛에. 하... 나는 그런 건 아무래도 좋으니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 새로운 문 하나 열어줍니다. 선심 쓰듯이 일 하나 끝내고 오니까. 독한 놈들. 나 발라의 발톱인지 나발인지 얻었는데 빨리 좀 써보자. 그거 말고도 요대도 얻고 이것저것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우, 야, 전체 4만. 야야야야, 화면! 네가 살아있는 게 더 놀랍다. 우린 뭘 해야 되는 거지? 난 할 마음이 없는데. 나머진 누구죠? 아까 얘기하죠, 그 아주 마녀까지 얘기하죠, 죽이라고? 아바제가가 샌다이입니다. 둘 다 꽤 강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는 그들을 죽이러 가겠다.
아바지. 한 명은 약간 언데드 느낌 나는 애였고 한 명은 뭐였지? 드래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뭔가 잔뜩 나왔죠. 판매할 거. 여, 잘 나왔네 아이템. 이건 아 팔자 이거 떠나. 다 넣어놔 넣어도 돈은 언제나 필요한 것 같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돈은 좋아. 최고야. 자, 전판값 민첩 플러스 1에 방어도 마이너스 2에 화염정 20% 엄청 강력하네요. 엄청 강력한데 진짜. 야, 이것보다 더 강력해. 매력이 좀 떨어지지만 민첩. 아, 이제 떨어졌었지 나. 동료 해가지고. 하저 몇이냐 그러면 하저는? 75? 맞아, 60이 맥스인가 보다. 맞아도 70까지 올렸었는데 다시 떨어졌네. 기사내방패 방어도 올라가고요. 내성굴림 올라가고. 내성굴림 올라가는 게 좋죠.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바꿀래? 아니야. 아니야. 지금 저기 들어갈 군번은 아니다. 들어가 있어. 룬망치, 전투망치류. 전투망치류가 있나? 차용 시에 음해 차원 보호 되고요. 죽음 내성굴림 실패 시 언데드 즉사시킨다. 플러스 4에다가 언데드 즉사가 있는. 너 전투망치 있니? 하나 있네? 너 줘도 되겠다, 야. 음해 차원 보호가 뭐더라? 냉기 좋긴 한데, 이미 꿀 빨았잖아, 냉기로. 감속도 이제 필요 없어. 뭔가 디자인상으로 저게 더 예뻐. 이거 필요 없죠? 넣읍시다. 기념으로. 유언장이 됐네? 물의 검. 아, 닌자 도류구나. 아니야, 근접 싸워 넣는. 보기만 하자. 필요 없어. 원거리가 더 낫지. 저렇게 나갈 거면은 꽤 비싼 게 나왔네. 원래 저검 자체가 비싼데. 닌자 도개통이. 야, 너 레벨업 너무 빨리 한다, 야. 타코 또 감소했고 상승자 사례별 주문 하나에 안수치료 회복량이 증가하고 하이어 빌리티 해제 해방. 다음 라운드에 모든 공격이 치명타가 된다. 사실상 필살기죠? 내구성도 괜찮긴 한데, 뭐 지금 너무 아이템이 좋아서 필요가 없으니까. 대바도 안쓸 거고. 마저도 이미 고정이니까 필요가 없죠? 충분히 있고. 아, 힐인드도 안쓸 건데, 나 향상된 가독 3개나 들고 있는데 힐인드 쓸 필요가 없지. 쓸까? 아, 힐인드가 그래도 더 좋긴 하니까. 갖고 있더라도 더 좋긴 하니까. 쓰자. 갈까 그럼? 능치 써서 돌아가면 되죠? 여기까지만 딱 보고 방종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 시간이 약간 애매하네. 아, 아이템 구경하자. 새로 풀릴 아이템. 지금 전부 하이어빌 해방된 거죠, 이걸로? 예, 전부 해방됐죠. 너가 잘해야 돼. 아, 지금 공격 횟수 3.5인데 향상된 거 쓰면은 7이잖아요. 힐링드가 더 빠르긴 하구나. 크리티컬 히트만 믿고 있겠어. 에스페나. 독사의 손잡이 찾아오면 된다. 돌이깨. 탄환주머니 강화해서 더 강한 탄은 나가는 거였나? 눈부의 눈물 있죠?
하나도 못 만들어. 야, 대단하다, 대단해. 아이템 좀 팔고 갈까, 그러면 아싸리 그냥? 오늘 팔고 마무리 하죠. 야! 엿다 소환해, 감히? 돌아가자. 살아도 시 들어갈 수 있겠지, 이제. 아마도. 가서 좀 파밍할 겸좀 뒤지고 와. 무언가 먹을 게 있으면 좋겠어. 한 내기도 없네, 이 새끼들. 뭐 먹고 살았냐? 거인, 아, 이런 거 먹고 살았구나. 곰이야, 곰? 곰 통구야? 야, 무식한 어썸하다야. 아, 근데 저거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저 기미남 뭐였지? 기미남 발울림? 향상된 기미남? 뭐였지, 저거? 야. 왜 빼? 향상된 기미남? 뭐, 굉장히 마음에 드네. 미로 걸었으면 미로 사면발 쓰는 것도 그냥 이거 맛만 먹으면 전부 기절 걸수 있네. 기절 쏴가지고 이미지 투영도 한 번에 쓸수 있고 이미지 투영은 넣자. 야, 마법무기 보호도 한 번에 쓸수 있어? 참나 이거 대단한 놈이구만. 너무 좋은 거 많다, 야. 저걸로 마음 난사한 다음에, 전사하고, 그 다음에 시간 정지 써서 근접으로 싸우면, 괴물이다, 괴물. 올라가 볼래? 아, 너무 느려. 아, 이미 다 왔구나. 가자, 그럼. 아, 못 가네? 여기서 상인한테 판매합시다. 저기 아래 오아시스랑 보이죠? 절로 가는 건데. 일단 판매하고요. 그리고 위에 뚫린 길도 있고 그것도 봐야 되니까. 야,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떻게 파야 될지 감도 안 온다. 많다 많아. 책은 내가 잘쓸것 같으니까 두자. 어디 보자. 야, 칼 비싸네. 판매하고요. 야, 18,000원. 그렇지. 이 정도 나와줘야지. 양손검 플러스 2, 3개. 플러스 1, 2개. 단검 플러스 2, 4개. 아주 그냥 다 쓸어 담았구나, 그냥. 여긴 없지? 없네요. 베트나가 너무 좋아. 처음부터 느꼈던 건데 너무 사기야, 그거는. 혹시 모르니까 노광 아이템을 사고 싶어. 노광 뭐 아이템을 안 파는구만. 요 녀석. 살거다 샀네, 그러면은. 주문 타격 이제 못 배우니까. 상징 저런 거나 배우고 말이야. 갑시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돌아가 봐요, 그냥. 아, 내일은 월요일 후방이니까 오늘 저녁에 뭐 뵙도록 하죠. 오늘 뭐 편집도 안할 거고 저녁 방송을 좀 준비해 놓겠습니다. 스카이림을 좀 준비해 놓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키고 아니면 준비할 거 있으면 계속 준비하고 월요일도 준비하고 해서 좀 이제 게임들 마무리 다 돼가니까. 차분하게 새로운 거 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아, 오늘은 이것도 안 봤네. 한 번도 안 봤네. 야. 게임이 되게 단순화된 게 느껴지죠. 퀘스트를 이거를. 내가 깨봤던 부분도 계속해서 보면서 할 정도로 약간 정신이 없었는데. DLC가 정말 이제. 약간 이제 간략화가 돼서 나오지 않았나. 나는 이 발더스 게이트 3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진행하면서 헷갈리는 거 없이. 물론 인터페이스 같은 것도 이제 요즘 게임으로 나오면은 훨씬 보기도 편해지겠죠.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되는데? 너무 옛날 게임이라서.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아니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이 게임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일요일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뿅!